아, 오케이. 다음 거 볼게요. 다음 거. 육수 당장 주어. 우동 두 테이블, 우동 두 그릇 테이블에 부어버린 커플. 우동집에 가가지고 우동에다가 저거 쇠주 세로 같은데요. 예. 테이블에다가 우동을 갖다가 저렇게 부어버렸네요. 자영업자분을 테러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영업자 A씨가 이런 일을 겪어보신 사장님들 계신가요? 하고 올렸는데 남녀 손님이 우동이랑 소주를 시켰대요. 한 그릇에만 육수를 더 많이 달라고. 그래서 아예 두 그릇 모두 정량보다 더 넣어드렸는데 더 달라고 하더라. 소주랑 드시니까 우선 드시고 육수 제가 좀더 팔팔 끓여서 더 뜨겁게 해서 드릴게요. 그랬더니 당장 주세요! 이랬대요. 당장. 육수를 그래서 채워주니까 여자 손님이 아, 예, 지금 드릴게요 해가지고 드렸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둘이 티격태격 싸웠다. 그 사이에 저는 전화통화하러 자리 비우고 그 사이 알바한테 시비를 걸며 난리를 치더라. 그래가 다 먹지 않고 남긴 우동을 테이블 위에 집어던지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소주를 테이블에 부어버렸다고. 여자가 알바생 가슴팍을 두번 팍팍 치면서 환불해달라고 난리쳤다. 나가면서 남자 손님이 여기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치고. 자, 봐봐. 양쪽 말을, 이거는, 자, 여러분들, 신중해야 돼, 코트야. 사적 제재 요즘 논란이 커. 그래서 이것도 양쪽 말다 들어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죠. 아니, 마음에 안 들면은 나가면 돼. 마음에 안 들면은, 안 먹고 계산 같은 경우도 뭐 사장이랑 얘기하고 이렇게 해도 돼. 환불하고 나가도 돼. 맛없으면 환불하고, 환불하겠다고 하고, 안 먹겠다고 하고 나가버려도 돼. 근데, 테이블에다가, 저 우동 갖다 그냥 쳐 부어버리, 거기다가 소주를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해버렸다? 무슨, 저거는 아니지. 저거는 무슨 짓을 해도, 저건 통용이 안 되는 짓이라고 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안 먹고 환불하고 나가버리면 되지. 테이블에다 우동이랑 소주 부어버리는 게 무슨 경우야, 이게. 예, 이거는 진짜 좀 아니지. 사장님의 허망한 이 표정이, 뭔가 당시 상황을 좀 이렇게 전달해주는 것 같네. 이게 뭐니, 이게. 에휴, 정말 인류에 팍팍 떨어지는 소식들이 오늘 많네요, 여러분들. 예? 아, 그리고 저그 얘기 있더라고요. 저 뭐야, 저. 그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왜안 다루냐 코트야. 15사단이었나요? 예. 네, 그거 얘기를 하셨는데 15사단 아니었나? 12사단이었나? 12사단. 12사단. 자, 일단 그 사건 개요는 무엇이냐?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자,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입니다. 강원도의 인제군
북면 월항리라는 곳에 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중대장 A 계급은 대위고요. 부중대장 B 계급은 중위고요. 사인은 불상. 1차 부검 소견에 병 한 명이 순직한 사망 사건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고요. 이게 이제 만 19세 훈련병 한 명이 군기 훈련을 받던 중에 쓰러져서 이틀 뒤인 5월 25일에 사망한 사고입니다. 지금 국립대 전 현충원에 안장이 되었다. KBS랑 육군본부에 따르면 저번 달 5월 23일에 훈련병 6명이 전날 밤 좀 떠들었다는 이유로 ROTC 출신의 여군 중대장의 명령으로 완전 군장 상태로 연병장 뛴걸음과 팔굽혀 펴기, 선착순 달리기를 하는 군기훈련 일명 얼차려 명목으로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 완전 군장이라는 게 이제 뭘 뜻하냐면은 군장이라는 것은 군인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장구를 휴대하는 방법, 그에 쓰이는 장구를 뜻한다. 완전 군장은, 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방탄복, 통합형 전투조끼 및 공격 배낭, 야전사, 판초우위 등 30km 이하. 방탄복, 전투조끼, 주배낭, 보조배낭, 반합, 개인천막, 모포, 침낭, 전투복, 전투화, 러닝, 팬티, 양말, 전투모, 숟가락, 세면백, 침투보호의 세트, 등내의 방안모 등등 다 합치면 60km 이하에, 예, 60km 이하의 이 완전군장을 한 상태로 뛴걸음을 시키는 거죠. 연병장을. 예. 팔굽혀 펴기, 선착순 달리기, 군기 훈련, 얼마나 빡셌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변을 당한 훈련병은 쓰러지기도 전에 계속 이상징후로 보였다고 합니다. 같이 군기 훈련을 받던 동료 훈련병이 이를 파악하고 간부에게 보고를 했는데 간부가 야, 꾀병 부리지 마. 어디서 머리를 써. 잔대가리 굴리지 마. 이러면서 계속 훈련을 강행했다. 이 해당 훈련병은 군기 훈련을 시작한 지 40분 만인 16시 30분에 쓰러졌으며 쓰러진 뒤 수십 분간 방치되다 발견돼서 다른 군인 여럿이서 오후 5시 20분경 신교대 의무실로 이송 후 군의관 지시로 수액을 맞았는데 다른 군의관은 근무 취침 중이었다고 합니다. 예, 6시 50분경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를 통해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인 속초의료원으로 응급 후송했습니다. 속초의료원 후송 당시 호흡수가 분당 50회, 체온은 40.5도로 고열 상태였고 나이와 이름을 묻는 기본적인 질문에도 정상적으로 대답할 수가 없는 혼수 상태였다고 합니다. 지나친 체온 상승과 무리한 운동에서 비롯한 근육 손상을 원인으로 한 횡문 근융해증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예. 이게 횡문 근융해증이 무슨 지나친 체온 상승, 무리한 근력 운동, 외상, 음주, 외전증, 약물 오남용 등의 원인으로 근육이 손상됐을 때 근육이 손상돼서 골격근 세포가 녹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근육이 녹았다는 거예요. 근육이 녹았다. 예. 그래서 근색소인 미오글로빈이 혈중에 과하게 유출이 돼서 신장을 폐색 및 손상시키는 병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 와. 근육이 녹을 정도로 이 가혹행위를 당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데 이 횡문근해융증으로 중증 환자 병상에 입원한 환자의 오줌 색깔이라고 합니다. 예.
소변에 미오글로빈 대사물이 섞여서 핏빛 콜라색 소변이 나올 수 있는데 신장이 망가질 수 있는 비상 상황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붉은색 내지 검은 소변이 나온다면 그 즉시 119에 신고해야 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라고. 와. 이게 얼마나 이 공포에 떨었을까요? 예. 이걸 그냥 단순한 꾀병으로 치부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 두세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40도 이상의 고열이 유지가 되고 신부전이 나타난 등 증세가 악화되자 강릉 아산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서 뭐 저 골든타임은 끝난 것 같고요. 신장 투석이 긴급히 필요해질 정도로 증세가 악화되었으나 영동지방에서 신장 투석기를 보유한 병원이 상급 종합병원급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속초의료원은 신장 투석기 없이 부득이하게 이송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근육이 이제 녹아내리기 시작하며 신장 투석을 진행했으나 치료 도중 상태가 나빠진 끝에 이틀 뒤인 폐혈성 쇼크로 인해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큰 공분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요. 5월 28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과 차관께서는 내부 직무 또는 국무회의 참석 등의 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병무청 관련 자료 두 건을 드렸습니다. 먼저 병무청이 오늘부터 6월 13일까지 개최하는 온라인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 박람회 관련 자료를 드렸고, 또 다른 자료는 병무청장 주관하에 철도 인명사고 예방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실하게 복무하는 모범 사회복무요원 7명을 초청해. 네, JTBC 민거 기자입니다. 그 훈련병 사망 사고 관련해서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뭐 수사 중이니까 설명이 좀 제한될 것 같은데, 그 훈련병이 쓰러지고 나서 병원에 이송되기까지 과정 좀 밝혀주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 쓰러졌으면 당연히 의무대에서 응급조치를 했을 테고 군의관이 왔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을 텐데, 군의관은 어떤 식으로 응급조치했고 그리고 왜 민간병원을 선택해서 그리고 민간병원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조사 진행되는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육군이 설명을 하실 게 있습니까? 네, 관련해서 육군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질의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안이 발생한 즉시 대대 군의관에 의해서 그리고 응급구조사와 함께 해당 그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수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체온을 또 낮추기 위한 응급조치들이 이루어졌고, 이와 함께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환자 상태라든가 그리고 이송수단 이런 전반적인들을 고려하여 가장 가깝고 또 치료가 가능한 그런 병원으로 안내를 받아서 민간 의료원으로 응급 후송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현재 조사가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조치가 육군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까? 네. 예, 그 훈련병 사망 사고와 별개로 양구에서도 장교 극단적 선택 사고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혹시 조사와 원인은 조금 규명을 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예, 어제 발생한 사안으로서 현재 그 민간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 및 사망 원인 등에 대한 조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추가 질문하세요. 시 설명 가능하신 부분에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말씀해주시죠. 지금 조사가 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제한되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추가 설명하실 게 있나요? 예. 그 훈련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해당 사건에 대해서 강원경찰청으로 이첩을 합니다. 육군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그 민간 경찰과 함께 협조하여 그 조사를 진행했고 그 조사 과정에서 군기 교육 간의 규정과 절차에서 문제점이 좀 식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식별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찰의 추가 수사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이첩하게 되었습니다. 육군은 사건을 이첩한 이후에도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규명이 되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 정리하실까요? 네, 한 가지만 보충 질의 드리면은 이첩한 대상자와 혐의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건을 이첩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인지통보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 인지통보서 상에서는 지금 현재 그 민간 경찰과 함께 조사하면서 식별된 문제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관련해서 CCTV 녹화본도 있기 때문에 그 포함하여 일체를 지금 이첩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드렸던 질문은 그 혐의와 이제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지통보서에 어떻게 지금 되는지는 제가 좀 추가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해당 교관 지금 뭐 어떤 상태인지 뭐 지금 뭐 대기 발령을 했는지 아니면 뭐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훈련소에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훈련은 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훈련이 멈춘 상태인지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확인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 북한 관련해서 이번에 그 한일중 정상회의 시기 합참공보실장입니다. 질의하신 그 발사 시기에 관련된 것은 군 인권센터에서 가혹행위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혹행위라는 주장은 너무 나갔다는 브리핑을 했대. 그래가지고 일어난 보도가 나기 전에 훈련병 부모에게 추측성 언론 보도 등을 자제해달라는 공지사항도 남겼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 5월 30일은 연병장 CCTV 영상 병원 진료 기록 확보를 했고 CCTV는 연병장 일부만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참고인인 사망 훈련병의 동기 5명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 중이라고. 경찰 측은 조사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 밝힐 수는 없다. 좀 기다려달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가해자인 중대장과 부중대장 고향 집이랑 숙소로 귀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에서는 중대장에 대한 멘토 지정 및 심리상담 지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너무 엇갈리는 충돌하는 이 주장의 상황인데 고향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가해 중대장은 27일에 연가를 신청하여 귀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도중이라서 책임과 별개로 연가 신청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연가가 받아들여졌다. 결과가 나오면은 어떻게 될지. 이 목숨을 잃은 신교대 훈련병의 부모가 주말에 아들과 통화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인터뷰했었다고.
아, 사망한 훈련병의 부모를 인터뷰한 게 아니고 사망한 훈련병과 함께 훈련받은 다섯 명의 훈련병에게 별다른 케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 상황. 아, 기숙 전체가 심리적인 상처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된다는 입장. 해당 훈련병들은 체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시킨 것은 가혹행위라고 판단한다며 언론에서 계속 군기훈련이라고 보도가 이어지는데 사실상 가혹행위나 고문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문제 중대장과 소대장은 사망 훈련병이 쓰러질 때까지 가혹행위를 시킨 상황에서 다른 간부들은 전혀 제지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었다.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8일 뺑뺑이 돌린답니까? 그게 아니고 매번 사건 터질 때마다 벌 받은 사람 불 안 주고 진실 밝히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언론 국장 넘어가니까 다들 사람 목숨 귀한 줄 모르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발생한 군관련 사고와 관련하여 금박부에 소소하기 위함입니다. 군대가 어떻게 법적 기준을 가지고 군 장병들을 훈련시키고 사고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가해 중대장을 제외한 기타 인물들만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훈련병이 이송된 속초의료원의 CCTV를 확보해서 조사까지 진행되었다는 것인데 가해자의 소환과 피의자의 전화는 가장 늦게 이루어지는 것이 수사 절차상 맞기는 하지만 수많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살인죄로 고발을 넣었음에도 2주 가까이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이례적이다. 그 와중에 이제 페미니즘 사이트 워마드 같은 데서는 피해자 조롱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아직도 조사 중이네요. 자, 직권남용 가혹행위에 대해 알아봅시다. 군형법 제62조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혹은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완전 군장 차림으로 2시간 이상을 연병장에서 구보를 하게 해서 도중에 졸도한 사례, 수영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함 없이 전투화의 전투복을 착용한 채 수심 2m가 넘는 곳까지 갔다 오도록 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심장마비로 사망하기도 한 사례, 실제로 있었던 사례들, 몇 시간에 걸쳐 전차 기동로 배수로 등을 포복 자세를 구르고 기계한 사례, 양손을 뒷짐지게 하고 앞머리를 전방 땅바닥에 대고 엉덩이를 뒤로 쳐드는 자세를 5분간 취하게 한 사례들을 가지고 가혹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예. 저도 저렇게까지 빡세게 굴리는 거는 사실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떠들었다는 건데, 저녁 늦게 자기들끼리 이야기 꽃을 피우느라 떠들었다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꾀병 부리지 마라고 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그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는 할 수 있냐. 이 정말 이 소대를 이끄는 소대장, 소대장, 중대장 이런 대장들은
이런 병사들을 이끄는 이 간부들은 기본적으로 병사들보다 체력적으로 뛰어나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꾸. 어? 이 병사의 지휘관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연 너는 저들에게 내린 처벌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 지금도 조사 중이긴 하지만 가혹행위가 맞죠. 가혹행위가 맞는데 일단 조사 중인데 말을 좀 조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공분을 산 게 너무 큰 것 같아요. 예. 잘못된 거고 뭐 시정할 것임을 밝히고 뭔가 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더 열받는 것 같아. 이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 앞으로 갈 남자들, 그리고 부모들, 그 앞으로 군대 갈 일이 남아 있는 그 부모들. 뭐 일단 사실과 다른 내용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결론이 일단 조사가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거의 이제 조사가 끝나가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에 대해서. 예. 사망사고예요. 자, 육군훈련소 남군중대장 입문사건 20일날 식별해서 21일날 구속하고 2월 3일날 10명이 징계위원회 바로 회부가 돼요. 그런데 지금 12사단은 어떠냐? 25일날 훈련병이 순직을 해요. 그리고 중대장은 27일날 휴가를 가고 6월 3일날 참고인 조사. 참고인은 해당 중대장이 아니라 그때 같이 훈련받던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6월 4일날 인권위 심의에서 부결이 나요. 인권위가 움직이지도 않고 있어요. 피의자 조사도 진행되지 않고 아직 입건이 안 돼서 피의자도 아닌 거죠. 이것도 여군 정책인가요? 남군은 가혹행위로 바로 다음날 구속되는데 여군은 최소 과실치사 혐의인데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다. 남녀 갈등, 젠더 갈등은 군대와 정부 지금은 인권위가 선봉에서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슈가 안 되게 초기에 사법 조치를 진행했으면 젠더 이슈가 이렇게 지속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고 군인이 필요하고 경찰이 필요한 거지 여군, 남군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체력 검정 기준도 남군, 여군 연령이 아니라 보병, 기갑, 포병, 수송, 공병, 인사, 의무 등 세부적으로 나눠야 되고 그에 맞는 능력이 필요하고 나이가 들어서 보병으로, 기갑으로 임무 수행이 좀 힘들다. 그러면 병과 전화를 통해서 기행병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전투병과와 비전투병과의 급여 수준 차이를 명확하게 둬야 돼요. 기존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을 때는 속전속결로 다음날 바로 일처리를 진행했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것 같느냐. 결론적으로 훈련병들에게 좀 얼차려를 과하게 준 것인데 거기다가 이제 훈련병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얘기를 해서 이제 동기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렸는데 거기에 대놓고 왜 깨병불이냐고 했다는 게 이제 굉장히 좀 괘씸하거든요. 사망사고예요. 자, 육군훈련소 남군중대장 입문사건 20일날 식별해서 21일날 구속하고 2월 3일날 10명이 징계위원회 바로 회부가 돼요. 그런데 지금 12사단은 어떠냐? 25일날 사안이 조금은 다르긴 한데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신병에 이런 내용이 있네.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뛰게 한 그런 이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나 봐. 중대장님을 늘 존경해왔습니다. 중대장님 같은 지휘관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임하신 이후로 중대장님의 결정이 단 한 번도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 완전군장 일과 결정은 중대장님의 결정에 처음으로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병사들을 위한 것인지 중대장님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결정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병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신 거라면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병사들의 고충을 다 아시면서도 눈과 귀를 닫고 계신 거라면 저는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중대장님 같은 지휘관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니까 군인, 경찰, 소방관, 남녀 체력 기준 똑같이 맞춰라. 이런 이야기도 좀 스멀스멀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해요. 예. 그러니까 경찰들도 남녀 한조로 움직이는데 뭐 할머니 도와드리고 뭔가 봉사 정신이라든지 이런 뭔가 사회적으로 훈훈한 모습이 연출이 되어서 뭐 연출한 거는 아니겠지만 뭐 사진이 찍히고 뭔가 이런 지역사회 신문 같은 데 나오고 이런 따뜻한 여경의 어떤 사례들 이런 걸로 인해서 뭐 특진이 되고 계급이 올라가고 이런 사례들을 또 보고 남자 경찰 같은 경우는 정말 현장에서 싸우고 정말 빡세게 이제 업무 처리를 하고 일과를 보내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더 여경에게만 뭔가 이렇게 좀 포커싱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만을 갖고 있었던 예전의 어떤 그런 사례들 그리고 뭐 굉장히 많죠. 예, 그리고 또 경찰 시험 같은 경우도 뭐 체력장 검증 이 기준 자체가 그런 이제 체력장 하는 장면이 동영상이 이제 떴는데 이제 여자들은 무릎을 굽히고 이렇게 푸시업을 하고 개수도 다르고 그러니까 체력 검증 그 기준 자체를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다르게 놓는 것 때문에도 굉장히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 커뮤니티에 이게 진짜 많이 올라왔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칼부림 사건이라든지 여러 이제 지역사회에 일어나는 흉악 범죄들에 대해서 이 여경 같은 경우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 뭐 어떻게 막 이러고 있고 거기 이제 남자 경찰들이 다 이제 나서서 해결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그 의문을 갖게 되는 것 같아 사람들이. 예, 사람들에게서 의문을 갖는 거지. 과연 여경, 여군 여자 소방관 이 사람들이 과연 진짜로 그 자격이 있을까? 과연 자격이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좀 늦게 다루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냥 타이밍적으로 좀 안 맞아가지고 오늘 이거 해야지 하고 막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좀 돌아보게 되네요. 이거에 대해서 풀영상에 분명히 이런 댓글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뭐 밀양도 다르고 뭐 별별 좀 사회면이나 이런 데에 나오는 내용들도 다르면서 이거 12사단은 왜 이렇게 쳐다도 안 보냐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걸 뭐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워낙 뭐 많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사실 크게 관심도 못 가졌던 것도 있는데 막상 이렇게 사건의 개요를 보니까 진짜 공분을 살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또 남자로서.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직 조사 중이니까 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이게 이제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사실 확인이 안 된 지금 내용들이 워낙 인터넷에 많이 지금 퍼져 있어요, 님들아. 그래서 이게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제가 뭐 하루 거르고 이제 저 지금 오슈를 한 거라서. 예. 치울까요? 응? 뭐라고? 크로마키 치울까요? 크로마키 치워도 돼.